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한 세개 정도 미리 좀 주소를 좀 따로 따놨는데요. 영상 따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영상은 또미님 영상이에요. 잠깐 플레이 해볼게요. 슬라임이, 분홍색 슬라임이고요. 네, 지금 되게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흐르기도 좀 예쁘게 흐르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에도 잘 묻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지는 모습 잠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은색 포크로 잠깐 만져보네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무편집 앱계 영상 공유되어 있고요. 양식은 따로 없고 2차 공유까지 가능하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미님 영상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왔으니까 댓글 하나 달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이거 좀 테스트한다고 영상 즐겁게 보고 갑니다. 영상 너무 예뻐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었거든요. 다시 달기가 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많이 사용해주세요. 다음 영상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영상은 지웅이다 형님 영상이에요. 지금 토핑이 여러 개 넣어놔가지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영상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하셔야 되고, 추천까지 남겨주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시고 추천 남겨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웅이다 형님 영상 잠깐 감상 좀 하시죠. 아, 지금 지웅이다 형님 영상 같은 경우는 슬라임이 좀 되게 묽지는 않고 약간 좀 뭐랄까요? 네, 감촉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잘 흐르거나 그럴 것 같진 않네요. 예. 슬라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연하게 묽게 만들거나 약간 좀 점도가 높게 만들거나 이렇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제가 많이 만들어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좀그 점도가 높은 거하고 점도가 낮은 거하고 이런 영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웅이다 형님 영상에도 댓글을 아까 이렇게 달아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시 한번 댓글 달지는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현진님 영상인데요. 슬라임은 연두색으로 만들었어요. 색깔이 약간 형광빛 돌면서 되게 예쁘네요. 네, 흐르기도 예쁘게 잘 흐르고요. 손에도 묻지 않을 것 같아서 만지면 감촉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영상을 만들다 실수를 자꾸 해갖고 댓글을 미리 세 군데다 달아드렸기 때문에 다시 댓글 달아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댓글은 따로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진님 영상에서 바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 경찰에 상담을 받으며 살아요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 12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가 무서워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말로 엄마 아빠는 혼내지 않았고 전 괜히 상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모르는 번호도 받는 편이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경찰이라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플레이 시킬게요.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상담을 했어요. 경찰 아저씨께서는 괜찮냐고 혼나지 않았냐며 계속 물어봤어요. 전 괜찮다고 계속 하는데 아저씨는 언제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상담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죠? 부모님이 하시면 큰일인데 어떡할까요?
네, 오늘은, 장난으로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그런 친구 사연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소방서에다가 약간 불이 났다고 장난으로 전화를 해서 좀 저희 집으로도 소방서에서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연 보낸 분, 지금 걱정도 되시긴 하시겠지만, 경찰분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가정폭력 같은 게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경찰분도 이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살짝 혼나더라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개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연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사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